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GS건설 리포트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하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한 섹터군이 또 건설주가 될수 있겠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도 뜸해지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시되었던 이 레포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해외 플랜트 부분에 대한 비용 반영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부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달아놨고요. 자,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악재는 뭐 이미 선반영이 됐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현재 원자재 가격 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신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출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기점을 감안했을 때 일부 비용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더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2분기 주택 정상화 구간에서 해외 비용이 반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는 점은 아쉽다. 자, 대신에 그 밑에 보세요. 자, 상반기 누계 분양은 11,000여 세대로 파악이 된다. 이는 당초 GS건설의 계획대로 달성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가 진행되더라도 지금 GS건설이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분양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레포트 볼때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분양을 했던 구간들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성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 해외 플랜트에 대한 비용 리스크가 현재는 좀더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토목 플랜트 건축 신사업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 부분, 그러니까 건축 주택 부분이죠. 자,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이 현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예전에는 주택 부분에 비해서 이런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50% 정도를 차지를 했었어요. 그 주택이 6이라면 플랜트 부분이 약 45에서 5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저는 해외 플랜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자, 플랜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석유 플랜트라고 하면 이제 석유 시설, 뭐 해상 플랜트를 해상 시설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이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가 그대로 순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최근에 유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가에 대한 상승 자체는 지금 그 이런 건설사들에 대한 저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했던 만큼 투자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적인 예로 우리가 사우디에 대한 유가에 대한 본전 수익금 손익에 대한 분기점이 얼마냐면, 우리가 흔히 6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달러짜리를 17달러에 파는 것과 6달러짜리를 120달러에 파는 것과 당연히 마진 추이가 다르죠. 그래서 현재는 마진 추이가 많이 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플랜트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해외 수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늘 뭐 이런 좀 받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믿거나 말거나 같은 소식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들 그러니까 GS건설을 비롯해서 이제 메이저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소비자한테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이미 계획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올려주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놓으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들도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가에 대한 상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은 건설사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 추이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보도록 할 텐데 GS건설 오늘 8%가 빠졌습니다. 8.4%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시면 자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져버리는 움직임이고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지는 모습들이었고요. 정고점이었던 것이 이제 8월달이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작년 8월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니까요. 대신에 하락했을 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노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과 뭐 월봉에 대한 길적 부분을 봤을 때는 한 2만 5천원 전후에 대한 자리에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현재 우리가 이런 건설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PBR 밴드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GS건설 확인을 하셨고 자 그리고 나머지 건설주들도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 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뭐 DL, ENC,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런 기업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주가 자체가 조금 다른 건설사들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앞서서 2018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했을 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주들보다 흐름이 조금 더 왜곡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고점을 치고 8월 때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빠지는데 대신 이제 GS건설이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요 고점 가격대가 올라왔다면 현대건설은 고점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렸다 그죠?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사들 지금 GS건설 대비해서는 시장의 착공 물량 건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향이 GS건설이 100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현대건설은 100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한 80 정도, 80에 90 정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이슈가 남아있다는 부분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건설사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PBR 밴드로 따진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1에 대한 수준으로 얘기할 때 1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금 PBR 밴드로 따진다면 앞서 봤던 GS건설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0.69 정도에 대한 수준이고 지금 이런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뭔가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 오늘이 바로 라인업 바닥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길게 두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이 가격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야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 고점을 치고 나는데 조금 빠졌을 때 하방에서 투매가 나타났다, 그죠? 투매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고가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자이 33,000원 밴드자체가지금저항에대한움직임이드러나있고그이후에지금주가가1,2,3 세번적삼을보면서상승을하면서지금주가에대한움직임그리고거래량이늘어나면서올라왔기때문에이건정흐름이라고봐야되거든요그러면현재이구간 33,000원 자리가상당한지지에대한구간으로형성될수있는데자요거를이제주봉으로조금더들어가서보도록하겠습니다자그럼앞서봤던이제33,000원밴드자요자리였는데자고개에서조금더여기이렇게이제볼수있겠죠앞에서지지를받았으니까요그러니까한 35,000원 전후에대한자리에서지금현재는바닥에대한부분이형성됐기때문에여기서반등이한번나타났고저는추가적으로좀더빠질수있다고보거든요35,000원에서한33,000원요정도를조금열어놓고대응을하신다면이제바닥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더공략할수있는가격이형성되지않을까그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대우건설보자고요대우건설은예전에일들이많았어요뭐반기보고서가의견거절이됐던적도있었고요그만큼이슈들이많았던기업이기도하고요마찬가지로지금대우건설같은경우에도주가는상당부분빠져가지고지금주가가지금10년간평균주가밑에자리까지내려와있는그런상황들입니다자이런주가에대한부분을한번같이보시면우리가주가이렇게항상꾸준하게하락을해왔어요그런데하락을하면서바닥을잡았던구간이자현재이구간이형성되어있습니다현재이구간자체를감안해서이제4,900원대가상당한지지와저항에대한변곡점이라고볼수있는거고그자리자체를현재갭으로돌파를해서넘어왔었거든요그러면지금현재이4,900원과그위에있는5,000원밴드자체는눈에보이지않는가격적인갭이발생해있는자리라고볼수있다는거죠자그런것들을주봉으로다시넘어가서보면자그 4,900 원자리아까전에그우리월봉에서봤던요자리죠요자리와그위에있는여기요자리여기보시면갭이보이십니다그죠여기갭이한번나와있고그갭을중심으로해가지고지금현재는지지에대한형상으로지금나타나고있던구간이었어요자지금현재네번에대한지지는왔는데이번에다시한번빠진다중바닥거의다섯번에대한지지가되면서그때는이탈될가능성이높거든요이럴때는오히려지금현재구간에서저는4,800원대밑으로요자리밑으로내려오면여기에서는이제우리가과매도구간으로감안해서공략을하는게좀더낫지않나그래서지금은신규적으로접근하시려고하시는분들은조금이런것도더보수적으로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앞서봤던 GS 건설이나또는이제현대건설같은경우에는원바닥입니다하지만지금현재대우건설같은경우에여기이자리자체다중바닥에대한형태거든요그다중바닥은그만큼한번무너지면이탈이가능성이높아요그래서그부분을감안해서보자라는말씀도드리겠고요자 DLENC 인데자 DLENC 같은경우에주가가지금하락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지금신저가가내려가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우리가이런종목분들은뭐이자리가바닥입니다이자리바닥입니다그렇게보기보다는급락을했을때우리가가장첫번째신호로봐야되는것이한가지가있습니다그게뭐냐바로급락후첫양봉은기분좋은바닥탈출신호라했어요그죠그러면그첫양봉이형성되는것을확인을할필요가있다그첫양봉이형성되는가격대가한 35,000 원전으로봤을때지금다른여타의건설주들이함께움직일때뭐지금규제라든지규제완화라든지또는앞서봤던이제원자재가격에대한상승자체를소비자가로분양가격에대한인상으로전환한다든지그런방안들이나올겁니다그런정책적인이슈가나왔을때건설주같이움직일때함께움직이는흐름이나타날가능성이높아요그래서35,000전으로보시되일단은이런것들은급락후의첫양봉이바닥탈출에대한신호니까그양봉을꼭한번확인해보자이렇게건설주들에대한전반적인내용들함께다보셨고자저희가이벤트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전방송사수익률1위를하고현재한국경제TV에스코트에서활동을하고있고
이상루의 빨간 주식,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스마트밴드 함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매매하는 것은 2개월에 88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직장인분들은 문자로 매수와 매도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22만원으로 더욱더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실 분들은 연재 열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이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